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큘러스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오큘러스를 활용한 가상 현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연은 오큘러스 홈페이지나 SDK로 다운받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오큘러스 베스트 프랙티스스라는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그 문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오큘러스 리프트나 이제 가상현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오큘러스나 가상현실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어렵지 않은 설명으로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VR 게임의 경우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오큘러스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SDK를 활용하면은 기존 유니티 게임 같은 경우 몇 분 내에도 코딩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나 VR에서 구동이 가능한 VR 컨텐츠랑 잘 만들어진 VR 컨텐츠의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잘못 만들어진 VR 컨텐츠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V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지럽증이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시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은 최대한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가상현실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기어 VR의 현재 이제 스토어에 등록된 이제 게임들의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게임을 VR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에 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기어 VR이라고 해서 삼성과 제휴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HMD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PC에 연동할 수 있는 오큘러스 리프트 DK2입니다. 지금 이제 알려드린 내용은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는 제작 가이드가 아니라 어느 VR 기기에서도 적용될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VR은 모바일 플랫폼과 PC 플랫폼의 경험이 사양에 따른 그래픽 차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맞는 그래픽 리소스를 적용을 한다면은 양쪽 모두 코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어 VR의 경우 이제 머리 위치를 추적하는 포지셔널 트래킹이라고 해서 그 기능은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 이 부분은 염두해 주시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2층 오큘러스 부스로 가시면 갤럭시 S6 엣지가 적용된 기어 VR2와 오큘러스 리프트의 최신 프로토타입인 크레센트 베이를 대중에 처음 시연하고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렌더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프트나 기어 VR의 경우 디스플레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영상은 이제 왜곡이 되고 색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큘러스 SDK를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런 왜곡 솔루션을 직접 제작할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정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저들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꼭 오큘러스 SDK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SDK에서는 실제 머리의 움직이는 방향과 위치를 추적해서 머리 반영한 이제 실제 내 머리를 가상 세계에서 구현을 한 가상의 머리 모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내가 이렇게 머리를 돌리거나 움직였을 때 그 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질 않아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색한 느낌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머리 방향을 인식하는 헤드 트래킹은 VR에서도 몰입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을 실행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헤드 트래킹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가령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로딩을 하거나 아니면 타이틀 로고가 보일 때는 보통 이제 화면 붙이는 형태로 되는데 그 상태에서도 헤드 트래킹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로고 떠있을 때도 고개를 돌릴 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깜깜하더라도 그게 풀어줄 수 있는 형태를 항상 꼭 유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단순히 카메라에서 위치만 다를 뿐이지 보여지는 상황에
형태는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즉 포스트 임팩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디스토션이라든지 블룸 같은 경우 각 눈에 일관되게 나타나야지 한쪽 눈에 들어가고 한쪽 눈에 들어가지 않거나 약간 형태가 좀 다르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큘러스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 가운데 화상기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슈퍼 샘플링이나 안티알리싱 같은 적용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때는 이제 사양적인 부분이 약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대해서 이제 레이턴시 지연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DK의 디스플레이 조사율은 75Hz고요. 기어 VR의 노트4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는 60Hz입니다. 만약 이보다 초당 렌더링 되는 프레임 속도가 떨어지거나 렉이 생길 경우 내가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릴 경우 화면이 뚝뚝뚝 떨어지는 저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실제적으로 유저는 몰입감을 덜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멀미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프레임 레이트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지만 VR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율, 즉 이거는 내가 고개를 돌릴 때 이 고개를 돌리는 신호가 PC나 모바일 쪽에 연동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값을 반영하고 디스플레이 다시 반영하는 속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스플레이, 이 지연율은 20ms, 이 신호를 한번 보냈다 받는 속도가 20ms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프트 같은 경우 이제 내장 레이턴시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가 가능하고요. 뭐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카드보드 류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걸 썼을 때 이제 고개를 돌렸을 때 굉장히 이제 어지럼증 같은 걸 많이 느끼시게 될 텐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레이턴시가 느끼 때문에 단 지연율 자체가 이제 많이 느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큘러스에서는 이 지연율을 1ms라도 줄이기 위해서 계속 SDK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개발자 역시 이 지연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연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제 예측 추적이라는 부분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레이턴시 지연율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앱마다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드에서 적절한 렌더링 기술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적화 같은 경우 비디오 메모리를 절약하고 프레임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랜더 버퍼 해상도를 줄이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랜더 버퍼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큘러스는 양안으로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 내 눈이 두 개인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도 이제 두 개의 카메라를 렌더링을 하겠죠. 근데 1차로 아이랜더를 렌더링을 하고 난 후에 그걸 다시 디스토션인지 여러 가지 효과를 해서 다시 실제 디스플레이 렌더링이 되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 그 둘의 버퍼 해상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줄인 것보다 아이랜더 버퍼 해상도를 줄임으로써 비주얼 퀄리티에 영향을 덜 주면서 퍼포먼스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에 OVR 매니저라고 이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네이티브 텍스처 사이즈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조절하시면서 그걸 좀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최적화뿐만 아니라 그래픽 리소스, 모델링의 폴리곤 수나 드롭볼도 반드시 신경 쓰셔서 최적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큘러스에서 머리의 회전 방향을 인식하는 것을 헤드 트래킹이라죠.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고개를 돌리는 방향을 인식하는 것을 이제 헤드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실제 유저의 회전 방향과 내가 고개를 돌렸는데 가상 세계에서도 똑같이 왼쪽으로 돌리지 않고 만약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린다든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저들한테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캐릭터를 회전시켜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 보통 이제 가상현실에서 보통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키보드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캐릭터로 시점을 이렇게 확확 조절을 하시죠. 근데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만약 VR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VR에서는 캐릭터를 회전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이제 컴포트 모드라고 해서 회전을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화면을 강제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탁탁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적용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캐릭터를 회전을 할 때 천천히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훨씬 덜 느끼, 뭐 화면을 보는 건 굉장히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어지럼증은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거는 이따가 후반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의 카메라가 실제 머리, 몸의 움직임에 취할 수 있도록 SQ와 머리 추적과 헤드 모델을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실제 머리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고려하실 필요 없이 SDK에서 모든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프리팩 형태로 카메라면 카메라, 플레이면 플레이어 그러다 넣게 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지셔널 트래킹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유저의 실제 머리 위치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안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외부에 카메라가 하나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플러스 리프트에 적용이 되는데요. 가상 카메라 같은 경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항상 이제 머리 위치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과 일치를 해야 되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머리를 실제 현실에서 요만큼 움직였을 때 가상 세계에서도 요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요만큼 움직일 때 더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헤드 모델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 이제 센서를 통해서 머리 회전각과 머리 위치값을 반영받아서 그 부분을 가상세계에 내가 이 똑같은 머리의 모델과 실제 모델 위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눈의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까딱하거나 고개를 숙였을 때 실제적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 때문에 약간 좀 앞으로 기울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까지 모두 반영을 한 위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임의로 만들지 마시고 SDK 활용된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지셔널 트래킹이라는 부분에 이제 리프트에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되긴 하지만은 의도치 않은 문제점을 생길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실제 컴퓨터로 움직이면 이제 보통 충돌 체크가 되기 때문에 벽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머리 위치를 인식 실시간으로 계속 인식할 수 있는 포지셔널 트래킹이 있는 경우 캐릭터를 못 받으면 내가 실제 머리를 이렇게 하면 벽 속으로 머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겠죠. 캐릭터 앞에 여자 예쁜 캐릭터가 있다고 해서 그 캐릭터 너무 가까이 가다가 더 들어가면 머리가 목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간 폴리곤 이상하게 다 깨지겠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착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고요. 이런 경우 때 이제 뭐 메시지를 띄운다거나 아니면 백바이 스폴링 형태로 이제 렌더링을 다시 해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충돌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화면을 검게 해준다거나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지셔널 트래킹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DK2에서 보셨듯이 외부의 카메라, IR 카메라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가 실제적으로 IR 카메라가 보는 인지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카메라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의 범위 끝까지 어느 정도 갔을 경우에는 미리 이제 메시지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범위가 가까이 갔으니까 주의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깜빡이를 실어준다든지 이런 걸 실어줄 수가 있고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아예 머리 위치를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 밖에서 내가 머리를 아무리 움직여도 반영이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검색색 페이드 화면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화면의 밝기를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실제적으로 범위 밖에 있다는 걸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이 포지셔널 트래킹 범위 밖에 있더라도 꼭 항상 머리 회전에 대한 헤드 트래킹은 항상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네.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가속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시각과 균형을 시각적인 부분과 균형을 담당하는 이제 전전계 사이에서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가상 현실 세계에서는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나는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새벽고래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시각 정보와 이 귀의 정보가 서로 이제 혼란이 생겨서 어지럼증 같은 약간 멀미 증상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최대한 적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가속이란 부분은 꼭 앞으로 갔을 때 이런 가속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옆으로라든지 아니면 가다가 선다든지
아니면 성공했다가 갑자기 앞으로 간다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형태가 가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보통 이제 요즘 뭐 모발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타격감을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흔드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 형태의 떨리거나 아래 위로 흔들리는 카메라 같은 경우 직접적 유저들한테 표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VR에서는 고정된 카메라가 고정된 위치에서 주변을 살펴보는 게 가장 편안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VR을 많이 하시는 분이든 아니시든 멀미를 적게 느끼세요. 거의 느끼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카메라 형태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그렇다고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 카메라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등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형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속도 형태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계속 등 속도 운동. 그리고 실제 걸을 때의 속도와 입산 속도로 가게 되면 좀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이동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회전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이제 스냅을 줘서 회전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이동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 있다가 이제 포인트로 갑자기 딱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다음 포인트로 갑자기 이동을 하고 이런 형태는 실제로 가는 형태에 대한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동은 되지만은 유저들한테 어떤 멀미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방향을 이쪽을 보고 오픈을 했는데 방향 자체가 다르게 틀려져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방향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방향을 보면서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유저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형태를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뛰어갈 때는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줌인 줌아웃 같은 경우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쓰는 형상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가급적 현재로서는 이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줌인 됐을 경우 화면을 돌렸을 때 내가 고개를 이만큼 돌릴 때 줌이 됐으면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멀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편안하고 유저 친화적인 구현을 찾기 전에는 가급적 줌인이나 줌아웃 부분은 자제를 하시길 바라고요. 3인칭 시점 같은 경우 카메라 이동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3인칭 시점 특히 MMORPG 같은 게임 캐릭터가 앞에 있으면 카메라가 캐릭터를 보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캐릭터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런 카메라 움직임은 실제 카메라가 그 카메라 움직이가 내가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저에게 어지러운 경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3인칭 시점에 회전하는 카메라는 절대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3인칭 시점에서 어떻게 카메라를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이따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 뭐 카메라에 대해서 올라가기나 이런 것보다는 커터 이용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바빙. 사람이 이동할 때 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죠. 이런 부분도 이제 멀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적 제공하지 마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게임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VR 쪽 영상을 촬영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촬영할 경우에 사람이 들고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할 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유저들한테 멀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된 콘텐츠를 그 컨텐츠 한 번 더 접하지 않은 유저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꼭 의심하셔야 될 게 개발자는 최악의 테스트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는 리프트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노출과 익숙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보다 어지럼증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은 그 이 멀미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반응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 사람한테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TV나 컴퓨터 화면보다도 가상현실 헤드셋에서 시각적으로 멀미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워낙 몰입감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저가 시각적인 경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옵션을 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속도라든지 가속도의 크기라든지 심지어 시야각 자체도 조절함으로써 무저히 멀미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설정들은 기본이 제일 낮은 설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 게임을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VR에 익숙하지 않은데 멀미를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멀미에 대한 옵션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유저들은 VR 게임을 하면서도 뭐 VR 게임에 익숙해졌거나 나는 좀 더 이제 좀 더 자극적인 형태를 하고 싶어. 아니면 VR에 대해서 좀 필요해져서 나는 좀 더 완화된 느낌을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 그 옵션을 게임에서 제시작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움직일 때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더라도 실제 하늘은 움직이지 않죠. 몸은 사람 움직이더라도 이런 것들 이제 관성 기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상 세계에서도 역시 유저의 움직임과 독립된 배경은 시각적 혼란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가령 이제 사방이 우주 공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비행기가 빠르게 이동을 하더라도 그 주위에 대한 우주의 배경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줄무늬라든지 미세한 텍스처 같이 이렇게 촘촘한 이미지 텍스처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는 이동을 할 때 이동에 대한 형태를 쉽게 더 잘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패턴에서 그냥 솔리드 컬러로 변경한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멀미를 일으키는 유저한테 훨씬 더 이제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오큘러스 리프트나 기어 VR은 입체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실제 내가 그걸 써보면은 그 화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개개인의 눈의 사이 간격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케일의 감이 조금씩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프로필에서 SDK에서 이제 그 사용자 간의 눈의 간격을 재서 그걸 재든 측정한 기구와 SDK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재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체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가상현실에서 입체감은 사물에 가까이 있으면은 굉장히 잘 느끼게 되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그 거리에 따른 입체감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배경들도 다 그럼 3D로 제작을 해야 되느냐. 얘네 먼 거리에 있는 2D는 3D로 제작을 하나, 2D로 제작을 하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 구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카메라가 이제 사람의 눈이 두 개 있으니까 가상 카메라도 실제 이제 두 개가 있겠죠. 각각 좌우 무한을 렌더링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카메라사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실제 그 세계의 스케일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머리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머리 모델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이만큼 커지게 되면 내 몸도 이만큼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즉 거인이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변의 세계들은 훨씬 작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3인칭 시점의 게임에서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3인칭 시점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 세계에서 만약에 실제 스케일에서 내가 초당 10m를 이동하는 경우, 만약 스케일이 머리 모델을 줌해서 주변 환경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1초당 1m로 가게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이동하는 형태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오클러스를 개발하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3인칭 시점에서 카메라에 대한 이동에 대한 형태가 덜 적용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멀미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실제 월드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3인칭 시점처럼 이렇게 그 월드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사물들이 가까워지겠죠. 스케일은 작아지지만 그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입체감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은 눈앞에 이렇게 사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점 잡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이제 UI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UI는 반드시 3D 물체처럼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권장드린 거리는 한 유저한테서 한 2, 3m 떨어져 있는 형태의 UI를 배치하는 형태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가장 안 권장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처럼 보통 이제 화면에 헤드셋을 하면 후드가 바로 이렇게 붙어있죠. 그대로 구현하면 거의 못 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눈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형태가 아니라 훨씬 떨어져 있는 형태로 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UI가 너무 이렇게 화면상에 크게 되면은 이제 눈을 부으면서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권장드린 거는 내가 보는 시야각의 3분의 1 정도만
해서 보면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요. 만약 그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만약 여기에 UI가 붙어있다 그러면 내가 눈을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따라가요. 그럴 경우에 그 UI가 보통 화면에 붙이는 형태로 된다 그러면 이게 같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UI를 고정시켜서 필적으로 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UI는 가급적 배제를 하시는 게 훨씬 그 안에서 좋은 경험을 전달합니다. 가령 이제 FPS 같은 게임 경우 총탄에 대한 형태를 이제 코드에 많이 표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총에다가 탄약의 기술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UI 인터페이스를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준선이나 커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2D 화면에서 그냥 화면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3D에서는 이것조차도 입체형으로 가져야 돼요. 만약에 그 조준선이 여기에 있고 내가 조준하는 사물이 저기 멀리에 있다. 그럴 경우에 실제로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게 조준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와 저기 있는 것을 동시에 보기 굉장히 힘들어 입체해서 실제 현상에 그대로 무해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준선이 그 물체에 가서 갖다 붙어야지 실제 조준선을 더 쉽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적인 거리를 체크해가지고 사물 충돌을 해서 그 UI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된 모델 권장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SDK 샘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를 착용하는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패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게임패드가 말고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염두를 해주시는 게 머리 방향을 인식하는 헤드 트래킹 역시 하나의 컨트롤러라는 걸 꼭 고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아 V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바일 컨트롤러도 이용을 하지만 기어 VR 자체만으로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 그 측면에 이제 터치패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선택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는 형태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VR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패드를 드래그하거나 스와이핑을 통해서도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를 이제 디자인하실 때 가상현실에서 헤드셋을 이제 VR에서 많이 쓰거든요. 헤드셋을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기어 VR 같은 경우에 이어폰을 이렇게 끼워 쓸 수 있는데 만약 그걸 안 쓰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소리를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가령 내가 가상현실에서 NPC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NPC가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측면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모노로 들리게 되면 몰입감이 별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큘러스가 최근에 오디오 SDK라는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소리에 대한 방향을 직접 시뮬레이션에서 헤드셋을 썼을 때 어디서 들리는지 방향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거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큘러스 리프트나 기어 VR이 없으시더라도 헤드셋을 가지고 이 SDK를 다운받으셔서 유니티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운드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 세계의 이제 1m가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1m 유닛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유니티에서 유닛 박스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면 그게 하나가 1m짜리 박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로 권장드리고 이제 DK2에서는 물체가 0.75m에서 3.5m 범위 그가 아닌 실제 눈을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안한 위치에 항상 자주 보는 메뉴라든지 아바타,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거리보다 너무 가까운 물체는 아까 제 아이언맨 UI를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민감한 유저들한테는 이제 그 눈이 이게 굉장히 초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배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밝게 되면 이미지가 뭐 눈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깜빡이는 듯한 느낌을 민감한 유저는 깜빡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제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약간 좀 더 어두운 색상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어두운 색상을 이용하는 장점이 픽셀 같은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훨씬 더 몰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VR에서 보통 1인칭 시점에서 아바타의 자기의 몸을 플레이어를 이제 몸을 많이 그려주게 되는데 이 몸을 그려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가상현실에서 몸을 내려놓았을 때 몸이 있네? 그러면 정확한 스케일감도 가질 수도 있고 몰입감도 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땅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느낌도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게임 플레이어들은 앉아서 플레이를 합니다. VR도 그럴 경우에 그 앉은 상태에서 VR의 세계에서는 앉아서 이동하지 않겠죠? 서서 이동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내 몸의 상태와 앉아있는 상태가 서있는 상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뭐 이상한 것도 있지만 스케일감이 좀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촘촘한 물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약간 좀 너무 찌글찌글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레벨 디자인 하실 때 너무 이렇게 굴곡이 있는 형태로 만드시면은 유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지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평평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모니터나 TV보다도 VR이 몰입감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포게임 만드실 때 많은 유저들이 뭐 혼자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세요. 심지어 그냥 모든 공포게임을 다 섭렵했어라고 하는데도 VR게임 딱 치워주면 아 나 이거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유저에게 어떤 위험한 형태로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경고로 이런 부분들은 뭐 놀라운 요소라든지 공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라는 경고문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계속 진행을 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진행을 갑자기 경고도 없이 뭐 그런 내용도 전혀 알리지 않고 갑자기 뭐 확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의 입체감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양화 시차에 따라서 이제 입체감을 가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라이팅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시차와 같은 특성 역시 유저에게 깊이와 공간감을 잘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된 경우에는 입체감으로 그러니까 양화 시차로 입체감을 느끼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또 레벨 디자인을 하실 때 실제 유저들이 가다가 뭐 출면 옆걸음을 한다든지 가다가 다시 백을 해야 된다든지 뭐 회전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레벨 디자인을 가급적 이제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각도가 이제 15도에서 20도 정도를 이제 많이 편안하게 보는데 이 각도보다 넘어서게 되면 이게 눈으로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잦으면 또 유저들한테 불편할 수 있고 뒤로 돌아보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계속 뒤로 보게 하는 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 너무 많이 적용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상세계 같은 경우 유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어딘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랜덤 테크닉으로 보이는 전면부만 엔더링을 하고 뒤로 뒷부분을 엔더링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롱게임을 1차 시점에 롱게임 만들고 싶어 라고 했는데 앞에만 계속 보니까 앞에만 엔더링 되고 나 지난 뒤쪽은 다 날려버리면은 유저가 돌아보는 순간 없어져 이렇게 끊기는 게 다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몰입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유저 모두 이제 안전 경고문을 잘 읽어보시고 주의 깊게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주 깜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한 유저나 아니면 간질환성 같은 걸 가지신 분들한테는 발작 같은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TV 너무 깜빡깜빡거리면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너무 잦은 것 형태는 적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앉아서 왜냐면 안 보이니까 쓰다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앉아서 하시기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별 스토어에 현재 들어 올라와 있는 여러 게임 중 실제 적용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럼 이렇게 아까 전 설명드릴 때 VR에 대해서 제약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VR 게임을 만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어떻게 이제 VR에서 게임을 잘 적용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보실 게임은 이제 히어로 방어라는 게임인데 이제 유니티로 제작된 이제 모바일 기업 게임입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네. 보통 가상현실이라면 대부분 이제 1인칭 시점의 게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식의 3인칭 시점 게임 자체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장소에 대한 이동이 되고 내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계속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기법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을 많이 보면 여기서 디아블로 같이 이동을 하는 따라가는 추가하는데 액션 RPG 형태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존을 넣어서 그 존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을 제작을 해주시면은 던전 RPG 같은 게임이라도 실제 카메라를 이동하지 않고도 몰입감 있는 게임 컨텐츠를 구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층에 VR 시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개드린 게임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내려가셔서 아 이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구나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VR 컨텐츠는 체험을 해보셔야지 그거를 적용을 하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이제 비행기 슈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게임을 적용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이런 게임들은 지금 모두 기업이안에 다 올라가 있고요. 보시면 이거는 컨트롤 따위를 이용하지 않고 헤드 트래킹, 고글 끼는 헤드 트래킹과 측면에 있는 터치패드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고글에 돌리면 비행기가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보통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있으면 카메라를 돌리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고개를 돌리면 비행기에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지 멀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면서도 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 고개를 돌려서 직접 저걸 보고 조준하면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행기 쇼핑 같은 스피드에서 비행기 쇼핑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쇼핑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네. 말 그대로 이제 기어 VR과 컨트롤러를 둘 다 지원하는 거예요. 같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컨트롤이 없는 유저는 기어 VR만으로도 컨트롤 가능하고 있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FPS 게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는 건슈팅 같은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1층 시점하고 3층 시점을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3층 시점으로는 캐릭터 연출이라든지 은폐라든지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실제 총을 쏠 때는 1층 시점을 바꿔서 적을 조준하면서 총을 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시각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다른 FPS 게임과 같은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를 고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3인칭 시차적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좋은 게 지금 막상 써보시면 그런 저렇게 이동할 때 굉장히 어지럽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를 가만히 캐릭터가 이동하는 걸 3인칭 시점으로 가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카메라가 캐릭터가 이동하고 나면 카메라가 동쪽으로 순간 이동을 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캐릭터는 이동하지만 카메라에 대한 이동하는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이제 얼굴 같은 상태가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직 등록은 안 되지만 한국에 스폰라인이라는 업체에서 못한 브리치는 게임도 지금 제작할 때 심사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플레이 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포 게임인데요. 뭐 드레드 홀이라고 해서 1층 시점에 던전을 탐험하는 이제 호러 게임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막상 실전 해보시면은 내가 진짜 던전 안에 있는 텐데 굉장히 좀 많이 무서워들 하시는데 반드시 이런 게임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하느니 뭐 위험하니 뭐 호러적인 요소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영문을 꼭 반드시 활용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아까 전에 고개를 내렸을 때 지도가 뜹니다. 그리고 지도를 고개를 들면 다시 지도가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모든 환경 자체가 UI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이런 것도 잘 구현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캐릭터를 이제 게임패드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조절하면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게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뒤로 돌 때 또 뒤로 돌아서 게임하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은 네 오른쪽으로 탁탁 이렇게 쳐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신관적인 이동을 해주면은 훨씬 유저가 편안하게 느끼고요. 만약 저거를 일반적인 게임처럼 그냥 쓱 돌린다 그럼 유저들은 거의 어지러워하세요. 근데 VR에 또 적응하실 분들은 이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나는 어지러움 이제 안 느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옵션을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VR 이제 많이 경험하신 분은
회사라는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을 넣어두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네스토스에서 만든 제임스의 유산이라는 게임인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소개하는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VR에서는 이제 특히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모델 형태나 아니면 픽셀 같은 노폴리곤의 형태 디자인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되게 보시면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캐릭터가 이동할 때 카메라가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 행성에 굴러가는 형태로 보여야 되겠어요. 만약 이거를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서 행성 위로 이동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유저들은 또 어지럽죠, 느낌.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면 이렇게 보시면 카드 가만히 있죠? 행성에 굴러가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게임인데, 이제 아까 전과 지금과 같은 어드벤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어떤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이제 인트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번갈아가면서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게임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 화면 돌리고 이런 거는 전부 헤드 트래킹으로 내가 직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상으로 이제 막 연출을 돌려서 막 카메라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맞추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어지럽게 생기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는 풀어주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될 경우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인증하는 어떤 UI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이동하는데요. 그냥 이것도 컨트롤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고 터치패드를 누르면 그쪽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자세하게 봐야 될 상황에서는 이렇게 1인칭 시점을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을 하고 오리감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해서 적용하는 어떤 하나의 경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이제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주 공간이라는 배경이기 때문에 유저는 생각보다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자체도 컨트롤을 따로 이용하지 않고 패드 트래킹으로 캐릭터를 조절을 하면서 공을 돌리면 캐릭터가 따라 움직이는 식으로,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공을 들어서 공을 움직여서 적을 조준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정지를 눌렀더라도 패드 트래킹은 항상 포기해 주시는 상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패드 게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게임에 대한 배경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지금 이거는 화면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는 없지만 이걸 게임을 실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실제 그 스테이지가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체감이 확실하게 있어야겠죠? 그렇지만은 저기 멀리 있는 뭐 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런 것들은 모두 3D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보안도 생기고 디테일하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3D로 처리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3D로 하는 것들은 입체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퍼즐 게임 같은 경우도 역시 VR에서 적용 가능하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네시즈라고 해서 지난 오큘러스에서 진행한 VR잼에서 이제 수상을 한 작품인데요. 이건 원래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용으로 제작된 PC 게임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리소스나 그렇게 체계에 대한 수정을 함으로써 바로 기어VR적으로 지금 코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작 컨텐츠는 PC나 모바일 둘 다 변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단순히 그 두 가지 VR 플랫폼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으로 적용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레이싱 게임에서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기어VR용 레이싱 게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큘러스 리프트용으로 적용된 이제 디케이트용으로 적용된 이제 다른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케이트에서 테스트 버전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디케이트가 있으신 분은 꼭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레이싱 게임이 1인칭 시점의 게임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 조정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3인칭 시점도 가능하지만, 3인칭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캐릭터가 계속 트랙을 따라서 움직일 경우에 트랙이 카메라가 실제로 트랙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실제로 트랙을 따라 움직이더라도 방향성은 항상 한쪽 방향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카메라를 따라서 카메라 캠 돌게 되면 굉장히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스케일감이 화면상으로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요. 스테이지가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임을 하더라도 틀린만큼 유저가 크게 움직이는 아니라 요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덜 움직이게 되고 멀미적인 요소가 훨씬 더 덜하게 되죠. 그래서 3인칭 시점에서 꼭 그런 부분들을 스케일감을 특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뭐 잘 아시는 템플런 게임인데요. 이것도 역시 게임패드랑 기어 벨만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기존의 IP를 가지고 이렇게 VR 게임으로 다시 재컨버팅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막상 해보시면은 좀 많이 어지러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뒤로도 걸어볼 수 있긴 하지만은 네, 1인칭 시점으로 달리죠. 굉장히 빠른 시점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위로도 점프도 하고 뭐 알리대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런 제가 하지 말라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점에 보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게임은 그럼 롯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1인칭쯤 힘드냐. 물론 익숙한 유저들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유저들 위해서 제안드리는 방법은 예, 지금 이제 1인칭 시점이죠. 1인칭 시점이지만 보시면 3인칭 시점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3인칭 시점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여기에서는 캐릭터가 움직일 때 옆으로 같이 움직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직선 형태로 트랙을 따라가면서 등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따라오면 실제적으로 카메라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등속도 운동으로 계속 가게 되고 캐릭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편한 그러니까 VR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VR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은 시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런 옵션을 두는 것도 그 유저들을 고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그럼 VR 게임에서 대전되는 게임은 없느냐? 이미 나와 있는 게임들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를 지원하면 대전이 되겠죠?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내 눈앞에 이런 작은 스테이지가 있고 거기서 캐릭터들이 꼬불꼬불하면서 움직이면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나 여성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게임들인데 이런 형태로 해서 유저들과 다른 유저와 PVP를 이제 붙는다든지 아니면 스테이지를 이렇게 옮긴다든지 그런 형태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UI 같은 경우는 간단히 앞에 플랜이 있는 형태에서 누르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UI 형태를 비슷하게 따라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타이핑은 그러면 이렇게 타이프를 보여서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주시면 생각보다 많이 안 피곤하고 정교하게 입력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타이핑을 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저에 대한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트워크로 이제 상대방의 성적이나 이제 전체 토탈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총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위전에서 다른 유저와 대결을 붙어서 총을 쏘는 게임이에요. 간단한 형태지만은 총에 대한 접근선은 키보드나 이런 거, 뭐, 게임패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개를 직접 바라보면서 접근선을 조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이고 편안하고 유저 친화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총알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물론 이제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총알을 다시 위로 타고 올리면 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헤드 트래킹도 좋은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스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스 게임은 가능하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 보시면 만화가 있고 왼쪽에는 체력 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걸 실제 4분을 갖다 놓고 4분의 표시를 해주면서 훨씬 이제 몰입감 있는 형태도 가능하고 그 실제적으로 카툰 형태의 느낌도 좋은 느낌을 전달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거는 멀리 있는 작은 캐릭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작은 물체는 상상도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배치를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것도 무엇이 가능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1인칭 시점에서 이제 파워를 컨트롤해서 패스 게임 같은 형태도 역시 가능하겠죠. 역시 3인칭 시점으로 내려다보는 형태도 역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VR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익스피리언스 유저가 가볼 수 없는 뭐 태양계라든지 아니면 바닷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VR로 구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비디오 쪽에도 VR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서전트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프로모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PC용 런니어로 만들어진 게임 대본도 있어요. 그래서 디케이트로 가지신 분은 꼭 다운받아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영상으로 레코딩을 해서 360도 영상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몰입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촬영이라든지 CG 합성이라든지 네, 그런 형태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영상에 대한 형태도 많이 접근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현재 지금 오큘러스에서 VR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셔서 물론 이제 영어로 접수하셔야 되긴 하지만 글로벌 되기 때문에 상금이 이제 총 100만 불로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과 체험물 모두 지원 가능하니까 꼭 도전하셔서 상금 획득과 뿐만 아니라 이제 VR적으로 굉장히 전망받는 개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